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제가 오전과 조금 전에 이렇게 논평을 보내드렸는데 온마이크 요청이 있어서 점심때 하고 점심 이후에 보내드렸던 논평 두 개를 여기 합쳐서 읽겠습니다. 예, 통합도 소통도 찾아보기 힘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기자회견 기록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50회, 이명박 20회, 문재인 6회. 정치는 소통인데 통하지 않고 꽉 막혀서 숨 막히는 불통 정권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2016년 페이스북 언급을 떠올리겠습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기자회견 횟수지만 박전 대통령이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수치보다 못합니다.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이 주로 쓰던 보여주기식 행정이 소통이란 말입니까? 기자회견보다 현장 방문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소통 의지뿐 아니라 통합 능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 공감대로 미뤘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입니다.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대통령의 언전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은 국민이나 야당 그리고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국민 통합의 최고 책임자, 바로 대통령의 결단 사안입니다. 대통령 직함의 통짜는 통합의 통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목 빠지게 기다리는 백신 접종 시기와 집단 면역 형성 시기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빠를 것이라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감사원 독립성, 검찰 중립성을 위해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마다 잇따라 실패했으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공급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주택 공급이 통상 3, 4년 이상 걸린 걸 감안하면은 현 정부 들어서 입주가 시작된 주택 물량은 전부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 주택 공급이 늘었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이 문제라는 것을 전임 국토부 장관이 마지막에 인정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 안보는 또 어땠습니까? 북한의 김여정으로부터 특등머저리라는 모욕까지 받았으면서 일관되게 보였던 대북 구애는 측은하기까지 했습니다. 침묵의 커튼 뒤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갈등을 방조하던 대통령인데 이를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이라고 포장한 수사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나서시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려고 했다면 진작 나서서야죠. 온통 나라를 반으로 쪼개놓고 법무부 장관을 무법부 장관으로 만들고 폭주기관차로 만든 뒤에야 이 무슨 황당한 개변입니까?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정치적 수사로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 통합, 진정한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야 합니다.